전곡에 도착했어요. 곧 1호선 연장선 개통을 앞둔 전곡역에 여행민이 왔습니다. 경기도 최북단인 연천은 서울에 무려 1.5배나 달하는 면적을 갖고 있어요. 그중 이곳, 전곡에만 전체 연천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어 개통된다면 전곡역에 가장 많은 이용이 있을 거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떠오르는 전곡의 방방곡곡을 지금부터 전곡역을 중심으로 여행윤이 탐방하러 가볼게요. 전곡은 친군 지역이라 많은 군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군사지역이에요. 이곳에는 대표적으로 4개의 상권이 있는데요. 별풀은 전곡 전통시장, 로데오거리 상점가, 천머리거리 상점가, 그리고 중앙선가 번영회가 있어요. 먼저 로데오거리 상점가예요. 새마을운동 시절에 조성된 옛 건물을 리모델링했다는데 레트로 느낌이라 곳곳에 사진 찍기 좋아요. 이리분들이 직접 그 돌 쌓고 모래 주머니 모래 쌓고 모래 지금 시멘트 만들고 직접 올리신 거. 걷다 보면 별풀은 전곡 전통시장이에요. 이곳은 최근 유일한 전통시장인 전곡시장이 별풀은 전곡 전통시장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전통시장 구석구석 별 모양 포인트의 간판으로 리뉴얼되어 새 단장을 마쳤대요. 마치 별빛이 내리는 듯한 분위기라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내가 태어난 연도부터 아들 김태형 씨가 이어져. 유독 방앗간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인지 가짠 고소한 참기름과 들기름 냄새 덕분에 벌써 배고파지는데요. 전곡 전통시장을 방문한 여러 사람들의 후기를 보니 국수나 국밥 등 저렴한 한식당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진들을 보니 푸짐한 밑반찬들이 딱 봐도 이곳 인심이 엄청나다는 걸 느꼈어요.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저는 제주청년돼지에 방문했어요. 새로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상 맛집이라는데 저희는 제주 삼겹살을 주문했는데요. 세상에 두께 실한 것 좀 보세요. 또 이 집 사장님이 고기 제대로 드실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글쎄 고사리도 구워 먹으라고 함께 주시더라고요. 갖가지 푸짐한 밑반찬은 덤이고요. 맛있을 것 같아. 이게 멜젓 아닌가? 아 맞아 멜젓. 뭐지 뭐지. 자 손님 여러분 저희 가게 언제든 놀러 오셔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오시면 꼭 환영한 인사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맞으세요. 소화시킬 겸 걷다 보면 천머리거리 상권이에요. 지금은 공원과 상권 초입부터 대형 전광판까지 조성될 예정이라 다양한 볼거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곡의 유일한 전곡 시외 버스 터미널이 위치한 중앙상가 상권이에요. 아참! 연천이 휴전선을 끼고 있는 접경지역이라 방문하기 멀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 준공된 공영주차장이랑 버스 터미널이 이어져 있어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아무튼 버스 터미널을 지나 장병쉼터라는 곳이 있는데 상권을 이용하는 군인들을 위한 시설이래요. 역시 친군 지역답게 센스 있는 배려로 만들어진 곳이네요. 근처 전곡 상권 커뮤니티 센터도 방문했어요. 이곳 개관식도 올해 진행돼서 신식 건물인 것처럼 현재 리모델링 중인 장병쉼터 역시 이런 신식 시설로 변화될 예정이라니 무척이나 기대되네요. 또한 이곳 중앙상가 상권은 전곡의 가장 큰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전곡과 연천의 소식을 알려준다고 해요. 1호선 연장선 개통으로 화제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전곡역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기러 놀러 오세요.